제가 그래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이걸 사왔어요. 장원영님의 포카입니다. 아이브 포카인 것 같아요.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양이 많은데 가격이 1,000원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. 번개장터나 약간 중고장터 이런 데 가면 한 장당 3, 4,000원씩 하잖아요. 근데 얘는 1,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심지어 장원영님 이렇게 이쁘게 나왔답니다. 아, 저 우산 몇 번도 잃어버리고 교통카드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우울한데 동전 500원 두개 수여 박혀있던 걸로 우리 이쁜 아이브님들의 포카를 구매해서 이렇게 원영님 나머지 멤버들도 되게 이쁘게 나왔을 것이에요. 아마도 그쵸? 와우 와바밤 한 손으로 찍으니까 힘들다. 와라밤.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군요. 약간 제니님처럼 나왔어. 원래 핑크. 아닌가? 비슷하게 생기셨어. 우와, 되게 이쁘게 나왔다. 포카를 사람들이 왜 모으는지 알겠다. 전 포카, 연예인은 덕질을 안 해봐서 처음 다 보거든요. 대박, 이쁘게 나왔어. 눈 감고 있는 것도 있고. 와우. 와우. 리액션, 이렇게 힘없는 리액션을 했고요. 요, 이제 아이들? 이 포카들을 제가 포토카드 그 슬랩 넣어놓는 데다가 넣어서 보관할게요. 이게 진짜 제 최애 카드인 것 같아요. 제일 예쁘게 나서. 약간 뉴진스 느낌? 민지님 느낌도 나고 아닌가? 제가 뉴진스님들 멤버 이름 잘 몰라요.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없, 아니, 아이돌 덕질 안 해서. 관심이 없다니 그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세이신 분들 카드를 구매하니까 좋네요. 가격이 1,000원밖에 안 한다니. 어제 사온 비싼 아이를 요 아이 써야겠어요. 이 카드 너무 귀엽잖아. 뒤에는 미숫가루와 우유가 섞여서 있다가 분해가 돼버린 거라 섞어서 다시 마시면 됩니다. 얼음 넣고 넣는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. 예쁘당. 6,000원 주고 비싸게 구매한 카드. 그걸 뭐라고 하죠? 슬리그? 그럼 카드 뭐, 원함? 네, 요거에 맞게 이제 원형님 포카를 넣었는데 세상에 너무 예뻐요. 완전 이 사물함 꾸며놓은 거 조립에 딱 맞지 않아요? 되게 어울려. 장식으로서도 손색이 없어. 저 워너비다. 너무 예쁘다, 진심. 대박. 나 덕질 안 하는데도 너무 예뻐. 제가 원영님 노래 막못 부른다고 처음에 뭐라 했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노래 실력이 있든 없든 그냥 외모를 씹어먹네요. 너무 예쁘다.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안티가 아니라. 대박 너무 예뻐. 되게 잘 산 것 같아. 잘 어울려. 이것도 빼면은 이렇게 하트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직 아이브 덕질은 안할 거긴 한데 팬이 아니긴 해요. 그래도 너무 예뻐요. 예쁘다 진심. 보면 볼수록 예쁘다. 왜 애기 갓킹이라 하는지 알겠어. 아 근데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어. 됐다. 뒷장엔 이렇게 생겼답니다. 너무 예쁘다 진짜. 회사에서 구매한 건데 이틀 전에 구매한 거 금요일날.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잘 어울리는데? 내가 좋아하는 사진 딱 최애 두 개예요. 짱 예쁘죠? 얍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만족스러워요. 나도 영상은 마무리. 귀여워. 이쁘죠? 좋아요. 뭐가 이거 빨간 게 묻어있네. 지웠다. 물기 있는 손이에요. 됐다. 깨끗해졌어. 예쁘장이 좋아요.